안녕하세요. 아산 문화축구단 미드필더 황인범입니다. 오늘은 제 속마음 인터뷰를 해보라고 이렇게 고프로를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팬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제 김선민 선수, 이제 선민이 형이 제 멘탈 코치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치면 안 돼, 너는. 어? 아시안 게임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도태 될 거야? 아니지.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어? 다시 하고 쉽게 쉽게 하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가 키플러야, 네가 다 만들어줘야 돼, 알았어? 응. 좋아해. 사실은 이제 선민이 형은 이제 저한테 카메라 없을 때는 별로 뭐 별다른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항상 명주 형이나 세종이 형이랑 국가대표 형들이랑만 대화를 하는 형이고요. 저는 카메라가 돌아가야 이제 팬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약간 쇼윈도 부부, 약간 쇼윈도 브로맨스 같은 느낌을 컨셉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민이 형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약간 다 받아준다는 식으로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들었을 때도 선민이 형은 이제 본인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한 1%? 그리고 나머지 49%는 이제 저희 감독님,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또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찰대학교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50%는 제 노력으로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민이 형이 그래도 1%는 영향을 끼쳐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너무 본인 때문에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산 문화 프로축구단 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시안게임에 가기 전까지 한 경기, 이제 홈 경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 경기 역시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 아시안게임을 가서 또 아산 문화 축구단을 대표하고 또 경찰을 대표해서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